한국생물공학회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최하는 내 곁에 바이오, 오늘 중앙대학교 박종필 교수님께서 진단치료와 관련한 좋은 발표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진단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고 왜 진단이 중요한가요? 네,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먼저 사전적인 의미의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메디컬 닥터인 의사가 환자의 병을 최종적으로 확진하는 단계를 사전적인 의미의 진단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소 시대가 이미 도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백세 시대가 이미 도래를 했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고 싶다는 어떤 하나의 가장 이기적이면서도 개인적인 어떤 희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메디컬 닥터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종사자들이 진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점을 인식을 하고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이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학문 혹은 전공이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센서 중에는 여러 가지 센서가 있는데, 바이오 센서라는 것은 무엇인지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적인 의미의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몸속에 일반적인 사람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물학적인 반응이 결국은 질병과 연관되는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을 기계적인 혹은 전자적인 혹은 기계적인 장치를 통해서 생물학적 신호를 증폭을 해서 병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유무를 빠른 시간 내에 또는 정확하게 결과를 알려줄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한데요. 저희들이 이 하나의 장치를 하나의 바이오 센서 혹은 바이오 칩이라고 개념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진단 분야의 현재 세계적인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는 우리나라의 진단 분야에 국한돼서 이야기를 하자면 가장 먼저 선진국 가장 먼저 기술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나라는 아무래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빠뜨릴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유럽이라고 하는 뭐 워낙 많은 유럽 연합이 포함된 나라들이 많긴 하지만 유럽이 그 다음 차순으로 기술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요. 최근에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들도 상당히 많이 기술 격차를 줄이고 있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최소한 최대 기술 우위인 미국에 비해서 약한 개인적인 생각에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술 격차를 벌이고 있지만 현재 많이 따라가고 있고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먼저 우위를 먼저 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단 기술 개발 분야에서 타 기술 분야와의 융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바이오 센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질병의 진단과 연결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생물학적 측면에서의 어떤 병리학적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상의학자라든지 또는 메디컬 닥터들이 분명히 중요한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제공되는 정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작으면서 간편하고 정확하게 병의 유무를 진단을 할수 있는 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재료를 전공하신 분들, 또 전자를 전공하신 분들, 또 화학을 전공하신 분들, 또 저희들처럼 여러 가지 어떤 융합의 연구에 대해서 오픈마인드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전공의 기술자들 혹은 그 정보를 통해서 작은 형태의 병의 진단을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융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진단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학문적인 근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진단, 치료 분야로 대학을 진학한다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상당히 이 부분도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융합이라고 하는 어떤 학문적인 이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는 이공에 포함될 수 있는 생명 현상을 탐구할 수 있는 뭐 생화학을 포함한 생물학들 혹은 또 전자를 어떤 형태로 조립을 해서 하나의 제품을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정을 이해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자면 화학공학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전기적인 어떤 신호를 증폭할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화학이라고 하는 부분 혹은 물리학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학문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 반드시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는 전공 졸업 후에 진로가 어떤지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진단 치료 분야를 전공하면 어떤 분야로 진로 취업할 수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단 분야를 전공을 하게 된다면 대학에 들어와서요. 전공을 하게 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식품도 사실은 식품 센서가 상당히 중요한 지금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이고요. 뭐 보건 분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전자라든지 또는 지구화학 또는 화학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 검출할 수 있고 정확한 결과를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하나의 어떤 산업 분야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상당히 많은 모든 산업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잘 전공을 한다면 취업 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 네. 좋은 분야네요. 네. 그 다음 질문인데요. 진단 치료는 의대에서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공계에서 진단 치료 분야를 연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앞서 제가 진단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잠깐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와 같은 관점에서 대부분의 이제 일반 국민이라든지 또는 진학을 꿈꾸고 있는 젊은 친구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의대에만 국한되어 있는 세부적인 학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병의 상태를 확인해야 되고 또 진단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되고 그와 같은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작은 형태 또 그렇지만 정확한 병의 상태를 정확한 대답을 주기 위해서는 약간의 기계적인 전자적인 장치들이 핵심 요소 기술을 포함해서 작은 하나의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형태를 모든 메디컬 닥터들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를 전공한 사람 혹은 화학공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화학을 전공한 사람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야만 하나의 세계 넘버원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단 의대에서 국한된 학문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 치료 기술을 연구하시다 보면 이제 난관도 돌파하셔야 될 경우도 있으실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이 혹시 있으신지요? 네, 제가 진단이라고 하는 부분을 연구를 14년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 중에 하나 에피소드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웃으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그 노로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식중독을 잘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 나쁜 미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 노로바이러스는 실질적으로 세포 배양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원하는 노로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진단 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제 바이러스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제가 의도적으로 그 상한 음식을 먹어서 제 몸을 통해서 그 바이러스를 몇 가지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제 몸에서 인큐베이션을 하고 제 몸을 통해서 만들어진 노로바이러스를 채취해서 실질적으로 실험에 응용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학교에서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그 오디언스들은 상당히 많은 웃음을 주곤 했던 하나 일화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가 또 학자이기 때문에 또 좋은 그 저널에 퍼블리시한 하나 일화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모든 교수님들께서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또 힘든 연구를 잘 견뎌내서 또 석사학위라든지 혹은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 날 학생들과 인사할 때 아마 가장 저희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일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신 거 보면 노로바이러스에서 잘 회복되신 것 같아서 예, 정다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또 연구 활동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저는
과학공학을 전공을 했고 지금 현재 진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험실에서 하고 있는 작은 연구의 결과들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또 모든 국민이 아니어도 어쨌든 그 기술들이 실질적으로 산업화가 되고 사업화가 되어서 그 부분을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이라도 존재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지 혜택이라든지 어떤 기술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중에는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모든 과제들은 사실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연구 결과들이 하나의 사업화라든지 또는 복지 또는 보건 분야에 작은 어떤 일조를 할수 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창업이라든지 혹은 기술이 사업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분야로 진학하고자 하는 후배들한테 좋은 말씀을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대학의 학과를 선택을 할 때, 그때는 IT 분야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졌고요.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현재 지금 다시 IT라고 하는 부분이 또 각광을 받고 있는 학문적인 주기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오늘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단 분야가 또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모든 후배들이 혹은 이 분야에 전공을 선택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현황, 어떻게 사회가 돌아가고 있고 전 지구적인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꼭 한번 확인하셔서 학과 선택이라든지 전공 선택에 대해서 중요한 잣대로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재미있게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를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어떤 힘든 일이 부닥친다 하더라도 그 어떤 부분을 슬기롭게 또는 지혜롭게 헤쳐나가면서 자기가 할수 있는 자부심을 느끼면서 재밌게 할수 있는 것이지 여러 가지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주변의 어떤 의견을 통해서 만약에 학과 선택이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오래 가지 못할 것이고 또 재미를 느끼지 못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 시행착오를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아마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게테 바이오 진단치료 분야 중앙대학교 박종필 교수님 모시고 좋은 발표와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